안녕하십니까. 한국 치노트입니다. 자, 오늘 여기는 창녕군 남지읍의 마늘밭입니다. 남지에서 장인이 지으신 마늘이거든요. 마늘 한번 볼게요, 어떤지.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자, 라이터죠. 자, 이 정도입니다.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떼공이 아직 조금 단단하고 보니까 아직 구 비대는 진행이 많이 안 됐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터지죠. 잎이 터지죠. 잎집이 더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잎이 터지는 겁니다. 이런 거는 병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요놈은 병에 걸렸다가 어떻게든 살려고 버티네요. 이야, 농사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. 이 남지읍에서 마늘 이제 공판 경매를 하면 항상 뭐 1등을 주로 하시는 형님입니다. 형님 마치고 동의를 구하고 촬영해 봅니다. 와, 이게 마늘입니까? 양파지. 와, 정말 대단하네요. 야, 여기 우와, 이 마늘 엄청납니다. 요거는 그 뭐죠, 우량 대서종이 아니라 일반 대서마늘입니다. 주화로 심은 주화마늘이고요. 뭐 거의 뭐 일정합니다. 마늘 색깔도 좋고. 여기 토질이 모래입니다. 모래 사질토. 사질토에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마늘밭은 잘 없거든요, 솔직히요. 이런 마늘밭은 찾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마늘 대가 엄청 두껍습니다. 뭐 바카스 마늘이에요, 바카스. 자,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대공이 다 이렇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마늘 키는 조금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크지가 않고 이 마늘 종이 제 손가락만합니다. 와, 참 할 말 안 나옵니다. 예년에 비해서 뭐 기후 탓인지 키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. 이쪽에도 이런 게 있네요. 저도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뭐 올해 이런 마늘종이 좀 많이 보입니다. 이유는 있겠죠.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직 요거를 밝혀낼 만큼 실력은 아직 되지 않아서 원인이 어떤 건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뭐 마늘 보시면 이게 통 터진 거 보시죠. 입질 커지는 거. 마늘 보시면은 아직 이 형님 밥마늘은 비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아직 성장하는 중이고 형님께서 이제 어린 날이죠.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마늘종을 제거하고 이제 비대제를 살포하신답니다. 비대제는 구근이 사용하신답니다. 참 할 말이 안 나옵니다, 이런 마늘밭. 와, 진짜 제 마늘은 마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숨은 고수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보면 주위에 고수분들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. 이렇게 떼고 만져보면 요거는 비대가 좀 진행됐네요. 한번 파볼게요. 자, 여기를 파봐가지고. 자, 마늘이 빨갛게 잘 올라왔죠. 이제 지금 한창 내려가는 중입니다.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, 곧 비대가 진행되면 이 마늘 떼궁은 더 얇아지고 더 물렁물렁해집니다. 그래서 이 마늘종을 뽑으면 쓰러진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. 요걸 잘라버리면 이게 마늘 대궁 안에 비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버티거든요. 그런데 요거를 뽑아버리면 마늘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게 대궁이 더 얇아져야 엄청 얇아질 겁니다. 그러면 밑으로 그 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
정말 귀한 마늘 봤습니다. 참 올해 요렇게 요런 벌마늘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벌마늘인데 벌마늘 종류인데 심한 벌마늘은 아니고요. 요런 게 창릉에도 거의 한 20, 30%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요런 게 조금 있고요. 올해 뭐 기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좀 변칙적인 날씨가 많이 이어집니다.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뭐 양파 바시고 마늘 바시고 병 없는 곳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저는 이렇게 장인의 마늘밭에 와가지고 정말 좋은 거 저도 구경했네요. 현재 이렇게 잎색을 보시고 잎이 만약에 찐녹색이라면 아마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날 기점 해가지고요 아마 이 구비대로 전환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. 구비대 전환한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마늘종 제거하고 비대제를 살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남주협에 와가지고 장인의 마늘밭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